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거나 또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슬픔과 좌절감이 굉장히 크시죠. 하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모르시는 정보 내용이 있어서 하나의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망이라는 단어로 주제를 삼게 되면 거부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분들의 어떤 정서적이나 또 정통적인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런 주제 영상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작지만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셨을 때에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사회보장국에다가 바로 신고를 하셔서 한국말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망신고죠. 사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장의사 쪽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달라고 해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사망한 분이 사회보장 택스를 내시는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셨을 경우 그에 관련되어 있는 유족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셨을 때 1회에 한해서 한번 흔죠. 배우자 되시는 분이 255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따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똑같이 255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시면 뭐 혼자서 이제 자제분들과 사시다가 어떠한 불의의 이유로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자녀가 1회에 한해서 똑같이 255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유족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집집마다 다들 상황이 틀리시니까 유족분들에 한해서는 월별로 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60세 이상에 생존하시고 계시는 배우자분이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50세 이상부터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망한 사람의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경우 혹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자제분을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도 해당이 되십니다. 사망하신 부분의 자녀분도 받으실 수 있는데 미혼이셔야 되고요.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8세 미만인 그 자제분이 풀타임으로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풀타임의 학생일 경우에는 19세까지 해당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22세 이전에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의 자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의붓 자녀, 그 다음에 의붓 손자, 그 다음에 손자, 그리고 입양 자녀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드린 여러분들에게 드린 영상의 정보 내용은 사실 거의 모든 한국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장의사 쪽에서 나중에 적립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국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의 권리이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작은 돈이 됐건 아니시면 가정 내에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게 됐을 때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꼭 요청하신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가정 형편에 따른 연금 혜택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망에 따른 가족들이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다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우리 한국분들 아시고 나서 나중에 만일의 사태에 오늘의 정보 영상이 기억하시고 기억이 되시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직접 방문을 하시게 돼서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가족에 따라서 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혜택이나 적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댓글에 대해서는 정보를 드리면
때로는 오류의 정보를 드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답글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저 여러분들한테 모르셨던 부분 꼭 도움이 되시고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챙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